오늘은 히스기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다 보니 이 여덟 번을 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의 마지막이 다 영광스러웠는가? 그렇지 않고 상당히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참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신실한 걸음을 걸어갔던 다윗도 히스기야도 기드온도 뭐 마지막이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 인간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들인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교만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할 키워드는 주제는 이제 교만입니다. 사실 교만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살면서 자랑하는 맛에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자식도 자랑하고 남편도 자랑하고 아내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고, 사람이 자기 좀 잘난 맛에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랑은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은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존감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데, 그 자랑이 도를 지나치게 되고, 그 자랑의 근거가 물질이냐 이런 외적인 것으로만 자랑할 때 그 이제 교만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남들을 못 가진 자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자랑의 근거가 뭐냐. 근데 영적으로도 자랑은 너무 지나칠 때 이제 뭐 자기 체험과 뭐 이런저런 게 문제가 되는데, 자랑은 근거가 중요하고 자랑의 어떤 정도도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은 또 그 끝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물질에 이제 자랑을 두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분은 현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뭐 축구, 야구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진짜 현대인이 너무 좋아하는 스포츠는 이 비교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네 집에 들어가면서도 여성분들은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무슨 냉장고인가 뭔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보다 더 잘 갖고 있네, 나 우리보다 못하네, 이제 그런 게 현대인의 의식구조 속에 쉬지 않고, 이 비교라는 스포츠, 거기서 열등감과 또 우월감을 느끼는, 이게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스포츠인데, 현대인은 이제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 우월감 아니면 이제 없다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현대인의 아픈 삶의 모습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경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받은 축복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또 히스기야에게는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우리가 참 외적인 것을 많이 쌓아놓길 원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까지는 좋으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은 인생의 그런 실상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물론 아무리 경건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죽게 하는 중동 지역의 그 뉴스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 조그만 성읍만 남은 예루살렘의 왕 히스기야가 물리쳤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지만 세상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히스기야를 높였겠죠. 히스기야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왕이십니다 할 때 히스기야 마음에도 교만이 참 안 들어오기가 어려웠겠죠. 아마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인간으로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병에서 회복을 하게 되었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근데 이런 일 앞에서 그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지만 또 사람들은 하나님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히스기야를 이제 더 높이고 환호하고 갈채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의 어떤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적도 체험하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죽을 병에서 회복한 이런 있을 수 없는 영광도 체험하였고, 그것이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연약한 인생이 이제 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너무 많은 갈채를 받고 저도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미랄교회처럼 안 하는 교회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반대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듣는 게 위로와 격려도 되면서 또한 한편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잘 안 듣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것인가. 사람 이야기들은 늘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다가는 이제 중심을 잃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경우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역대하 32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로 창고를 채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히스기야의 축복이자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다윗 이래로 솔로몬 이래로 그 금은 보화가 그냥 가득 차는 그런 참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도 있고 국가를 뭐 있을 수 없는 위기에서 구원한 왕이고 또 그 국가의 재정이 너무너무 튼튼한,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저는 우리가 이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의 이 본문을 거기 말씀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귀한 일을 하며 살라고 또 물질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와 하나님 통치하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크고 크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과 아울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나 그걸 바로 알아가는 게 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가 무한하시고 아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택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영적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냥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 아들까지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크신 하나님이 크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고 날이 갈수록 그런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 갈수록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한량이 없고 말씀을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평생에 그것에 끊임이 없고 작년에 깨달은 것보다 금년에 성령이 더 역사할 때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소망이 생기고 더 큰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너무 많은 은혜도 그런 부어주셨죠. 그런 귀한 믿음 갖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준비되니까 역대하 32장에 있는 대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더라. 우리가 히스기야를 하나님 저도 히스기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작게 갖고는 절대 될 수.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사모해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이런 영적으로도 그렇게 경건성, 경건한 믿음도 주셔서 나라를 다 우상을 때려부시고 그렇게 거룩한 믿음 주셨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또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재물들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사모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도 나타난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나도 믿음 생활하면 말씀에 기록된 이런 축복을 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 속에 나타난 모습들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에게 정말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게 믿음이지 뭐 그냥 내 맨날 뭐 그 잘못한 거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도 해야겠지만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감을 가득히 품는 것이 참 성경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이게 복이자 또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참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9장 1절, 2절, 3절, 2절에 3절까지 얘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의 아들이 예물을 갖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당시 세계 패권은 아수르가 갖고 있었고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그 아스루의 니느웨 성읍과 수도죠. 바벨론의 성인 수도인 바벨론과 거리가 그렇게 멀질 않아요. 100km 미만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0에서 70km. 근데 이제 아스루가 정점에 있었고 세계 역사라는 게 근데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조금씩 조금씩 태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그렇듯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우리도 나라를 잘 세워갖고 아수르를 제패하고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자. 뭐 나라마다 그런 꿈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바빌론의 세력은 미약하고 눈치를 보고 있겠죠. 힘을 기르고 있겠죠.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아수르를 뒤집어엎자. 그런 때에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상당히 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조금 위쪽이지만 거기서 왕의 아들을 통해 예물을 갖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목적이죠. 외교 사절단이 와갖고 얼마나 히스기야를 또 높였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그 원방에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예물을 보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외교 정치 외교적으로 히스기야가 너무나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여기에 또 히스기야가 완전 넘어간 거죠. 그들이 와갖고 얼마나 정말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외교라는 것이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다 속셈이 있는 거지. 국가와 국가 간에는 윤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에는 윤리라는 게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은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미국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을 때 영원토록 일본 왕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미국과 일본이 그때는 이제 1900년도 초는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갖기로 하고 우리 한국과 조약을 맺고 한국을 도와주기로 했던 미국이 완전 빼버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외교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히스기야를 존경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연합군이 필요했겠죠. 그 연합군도 돈도 많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같이 세력을 합할 텐데 소문에 히스기야가 국력이 대단하고 이제 그런 걸 듣고 히스기야를 와서는 막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나라의 그 속을 잘 살펴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교라는 것,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저런 것은 그게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죄악적인 죄악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선의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속으로 발톱을 감추는 히틀러도 그랬고 세계에 뭐 그런 나폴레온이든 뭐든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다 속은 감추고 그 속에는 내 나라 자기 명예에 그런 이기적인 죄성으로 감추고 포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어떤 뭘 해도 거기에는 다 꼼수가 있고 거기에는 알 수 없는 MRI도 나오지 않는 영적인 죄, 그런 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건 아니죠. 일본이 그래놓고는 예, 주일날 아침에 진주만을 폭격하고 뭐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윤리가 없다고 그 말을 저는 믿습니다. 온 백제하고 신라가 어떤 뭐가 있겠고 신라와 고구려 간에 뭐가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민적이든 뭐든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 와갖고 얼마나 발라맞혔겠습니까? 넘어갔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1절에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세상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2절에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한 다음에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고 다 보여줬다고. 선지자는 알죠. 그 속셈을 외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히스기야가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 내 나라 자랑 그런 거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셈을 꿰뚫어 보질 못하고 그냥 어벙벙하게 다 보여주고 그것이 이사야가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제가 이것 때문에 5절에서 8절까지 후손들이 다 끌려갈 거라 그랬습니다. 네가 보여준 재물들이 다 남김없이 그 바벨론에서 갖고 가리라. 아, 무서운 심판이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것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랑할 수 있는 있다고 본다면 너무 뭐 자랑스러워서 내 거 나 공부 잘하고 나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랑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자랑의 마지막에 하나님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산 것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것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다 내가. 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뭐 이렇게 큰 책임을 묻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히스기야는 그 많은 것들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히스기야만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고백으로 뭐 믿음의 나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가 그런 걸 다 보여주면서 그 핵심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주시더라.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또 국제 역사 세계 역사 속에 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저는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제가 사실 얼마나 중하면 이 후손들이 다 끌려가고 여기 있는 금은보화를 다 탈취당할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핏 보면 뭐 그게 큰 죄인가? 자랑 좀 했는데 저는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자랑해놓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섭하지 않았나. 여러분, 참, 이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이 섭섭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때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분명히 섭섭한 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섭섭한 걸 못 견딥니다. 두고두고 이제 서로 간에. 그래서 이 죄 중에 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도 잘 안 어떻게 할 수 없고 영향을 받는 게 섭섭죄. 정권마다 제가 잘 안 하면서 본 건 어떤 재벌들이 정권을 섭섭하게 해갖고 없어진 재벌도 있고 옛날에 뭐 국제그룹 뭐 신동화 그 정권에 섭섭하게 해갖고 얼마나들 고생을 했습니다. 인간의 그것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뭐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한 섭섭죄는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섭섭죄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랑한 다음에 이거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됐으면 될 텐데 이 말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그게 저는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너무 큰 죄가 된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너무 힘든 그런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또 북한에서 우리가 안 태어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공부도 시켜주시고 물론 부모님이 시켜주신 거겠지만 또 이만큼 그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이도 선물로 주시고 그래도 아파트도 이렇게 하나 있고 뭐하고 히스기야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늘 당연히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이게 뭔가 이런 거 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는 아직도 숨 쉬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다 주시고 예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그게 하나도 뭐 히스기야보다 우리는 더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모든 걸 주셨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정말 아무리 현실이 좀 버거울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감사함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외적으로 많은 걸 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받을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여러분 아니 뭐 이제 조선시대 왕이 뭐 그렇게 맨날 그렇게 뭐 우리처럼 좋은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뭐 마트가 있어갖고 세상 모든 걸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거죠. 정말 마트에 가셔서도 저는 그 과일 코너를 지나갈 때 제일 그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이제는 그냥 한국을 잘 살게 하더니 뭐 칠레, 페루 뭐 어디 그냥 또 그 갈치도 제주도 갈치가 비싸니까 세네갈 갈치까지 이렇게 정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런 마트죠. 주얼이니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때 뭐 우리나라는 다 재래시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냐고.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이제 히스기야가 무너진 게 그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빠져버린 거. 다 이게 내가 애써서 된 거. 그러면 내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면 지 머리냐고요. 지 부모가 줘서 공부 잘한 거지. 세상에 자기 게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그의 첫 이 마지막 교만으로 무너짐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감당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한 날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래도 지켜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바쁘시면 두 번 하면 더 좋고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고.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이 부어졌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하루를 살더라도 다 숨 쉬는 것도 누구 탓? 하나님 탓. 내가 운동을 헬스를 많이 한 탓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다시예요. 다 모든 거. 신앙생활은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무엇이든 나에게 감성이 풍부합니까? 내가 뭐 기술이 좋습니까? 예술성이 탁월합니까? 부모님이 주셨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이거를 빼버리고 다른 거 많이 달라고 기도한다면 글쎄요.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히스기야가 무너진 이 섭섭죄 이 부분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참 귀한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 한마디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일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못한 거죠. 다윗도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국가가 우리 국가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인구가 군사 숫자로 다윗이 강대국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벌을 주셨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많이 가지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저 적당히 가지면 좋은데, 많이 갖다 보면, 그냥 나밖에 안 보이고, 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그 인간의 이제 본능이고, 그래서 다윗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세상에 나처럼 의지가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을 향해 나는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게 자기, 이것은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경고를 해도 뭐 해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게 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그런 여기 어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히스기야 마음이 너무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가니까 그 바벨론이 왔을 때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이제 하나님은 보신 거죠. 어떻게 말하나 뻔하지만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결국은 넘어갔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너무 이삭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확실히 아브라함은 격이 다르죠. 딱 깨닫고
그냥 순종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성이고, 히스기야는 그게 잘 안 된 거죠.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그러면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에 6절, 7절, 7절에도 보면, 소유와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7절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아, 다니엘도 여기 행했죠. 예. 너무 후손들을 위하여 이걸 희생하는 못할 짓을 한 거죠. 우리가 가장 목적이 후손을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정책 하나를 세워도 그게 내가 좀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그 젊은 세대들이 은퇴했을 때 연금이 없게 하는 그런 정책 하면 안 되겠죠. 이는 히스기야는 너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자기 하나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가.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이제 많은 사람이 로마로 끌려갔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아뒀던 이제 이 금은 보화가 다 로마로 이제 갖고 갑니다. 그 돈으로 그 끌려간 유다 백성이 한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돈, 금은 보화 다 뺏겨갖고 그 야수들이 뛰노는 그 돈으로 그걸 만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콜로세움을 다 온몸을 다해 지은 것입니다. 역사라는 게 참 너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어쨌든 히스기야의 이 교만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모든 인간은 다 같은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늘 깨어서 내가 주신 것은 다 누가 주신 건? 하나님 주신 것. 이걸 우리 무의식 속에 다 해마다 고백하며 내 건강도 아직까지 주심은 누가 주신 건?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지 않냐면 불가능하다. 히스기야도 넘어졌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 히스기야 교만에서 배우는 것 8번의 8가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배우는 교만 1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교만을 이길 수 없다. 죽는 순간까지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 2번 성령이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지 못하면 교만. 예, 교만은 본능입니다. 본능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외에는 본능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3번 무수한 정을 받고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 것이 4번 하나님을 자랑을 늘 하는 것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다. 뭐, 예,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한날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이거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다.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겠죠. 5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 침묵이라는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죄, 이게 기독교에서는 제일 무서운 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냥 거기 한마디도 감사함이 없는 이 죄, 침묵의 죄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최고의 죄라고도 할 수 있죠. 6번 읽죠. 물질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까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도 자기 중심이 되니까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시면 그렇게 말이 이제 물질 중심적인 세속적인 말밖에 나올 수 없겠죠. 7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선물 혹
당연하다고, 예, 선물이냐 그냥 당연한 거냐,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선물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8번, 교만하면 받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후손들, 예,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선조가 되어야겠죠. 예, 아무쪼록 히스기야를 7번 동안 얼마나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사모했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히스기야 오늘 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기록한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아무쪼록 이 오늘 생각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겸손하게 귀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